맛있어요. 해초가 이 몸에 좋은 건 다 아는데, 아우, 또 이렇게 부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이 또 미역하고는 좀 다른, 더 고소하다 그러나? 네. 결국 일종의 해초전인 거군요. 네네. 꼭 드셔보세요. 아주 네. 별미였어요. 저건 부산이라 가야 먹겠네요. 그러게요. 서실에 또 콩가루를 좀 넣고요. 또 이렇게 밀가루도 적당히 뿌려주면요. 아주 특별한 음식이 됩니다. 옛날에 쑥을 가지고 봄철되면 이 버무리 털털들이 많이 했는데 부산에는 바닷가다 보니까 이 해초류를 가지고 서실, 특히 서실을 가지고 이렇게 찜을 많이 해 먹습니다. 서실 버무리요? 해초 버무리는 처음 봤어요. 저도 생소했었는데요. 떡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굉장히 고소한 맛도 나고 바다 내음도 나고 아주 이 씹히는 이 식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향 것 같아요. 기리지 않은가 같아. 바다에 안 기려요 전혀. 네. 또 밥을 지을 때도 해초는 단단히 한 몫을 합니다. 서실과 톳을 넉넉히 올려주고요. 겨울에 제맛인 굴도 넣어주면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담긴 음식이 됩니다. 이야, 이거 뭐 겨울철이라지만 보양식이 따로 없네요. 네, 해초는 굴이나 고기와도 궁합이 잘 맞는 아주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또 이 해초가 피부 미용에도 좋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 또 노화방지 효과도 있어서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건 간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특별한 반찬도 필요 없이 아주 그냥 이 한 숟갈에 건강을 확 느끼는 것 같이 바다 내음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어느새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바다가 내어준 풍부한 재료들, 자연스럽게 깊어진 세월의 맛. 아이고, 음식을 고루고루 챙겨서요 어르신들께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잘하시네. 아, 맛있겠다. 이곳 분들에게 해초는 참 고맙고 애틋한 기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을 해먹지요. 예를 들기에는 엄마들이 우리를 해줘가지고 동생들과 서른 하나가 많이 먹으려고 사온다 하고 그랬어요. 참 옛날 생각이 억수로 나지. 너무너무 아들하고 배고플 때 이거로서 때로 끼우듯이 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밀가루에다가 버물러서 온 가족이 참 때로 애우듯이 이래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콩가루에다가 깨소금에다가 이래 맛있게 만들어야 능숙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참 이 서실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소중한 추억이 함께하는 부산 바다의 맛이었습니다. 네, 도미도 그렇고 해초도 그렇고 바다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네요. 네, 해초는 지금이 오히려 딱 좋을 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지금부터 2월까지가 해초들이 그 영양소를 그 채우는 그런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그러니까요. 많이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몸에 좋은 음식 특별히 신경 많이 써서 드시는데요. 자연이 그때그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밀양의 제철 음식 만나봅니다. 현채화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에 도전짬을 과감히 내민 농작물이 있습니다. 쭈글쭈글 아주 못생겼지만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경남 밀양으로 출발합니다.